브라운 아이드 소울.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어제 비해서 관객분들은 꽉 채워주셨는데 네. 소리는 되게 조용하시네요. 마지막이니까 네 아마 지금까지 전국 투어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요? 매회 하이라이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 투어를 시작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지만 새 앨범을 저희가 발표해서 그리고 앨범 발매와 동시에 전국을 다니지만 많은 도시를 다니면서 CD를 방문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음반 가게가 많이 없어졌어요. 네. 진심으로 방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실적이 좀 저조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저조한 실적을 좀 한 방에 만회하고요. 네, 많이들 끝나고 퇴장하실 때 여러분들이 피할 수 없는 동선에 CD 판매소를 설치해놨을 거예요. 아니, 제가 농담이 아니고 확실히 오늘 발렌타인데이라서 연인분들이 많이 오신 거죠? 네. 그런... 굉장히 조용하죠. 아닌 거는 딱 봐도 알기는 알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뭐, 반응이 달라요. 그러네. 항상 저희가 제일 두려워하는 공연 날이 크리스마스 이브. 맞아요. 그리고 이제 발렌타인데이 당일. 왜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를 보러 와주시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아니면 오늘 여기서 데이트를 해야겠다 싶어서 오신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러면 굉장히 얼음장 같은 리액션. 저희는 멘탈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호응을 잘해주셔야지만 재밌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한쪽 손은 네. 손을 잡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수가 참 어렵다고. 딱 같은 걸음이 이렇게. 이렇게 박수를. 손을! 박수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아, 그거 제일 싫어. 이거 제일 혹시라도 이렇게 옆에서 그런 거 하고 있는 거 보시면은 손을 확 그냥. 그리고 이쪽은 저기 뭐 친인척인지 관계자분들이 우리 호응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약해. 네. 네. 오늘 너무 마지막 날이라 좀 처음부터 저희가 많이 길어지고 있네요. 네. 끝까지 말만 할까요? 반말은 안 돼요. 가만 안 두겠습니다. 네. 지금 밖에 눈 오죠? 갑자기 또 그저께까지 되게 따뜻했는데 날씨가 많이 추운데도 정말 많이 이렇게 꽉 채워주셨네요. 추운 날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이제 항상 뭐 10년 동안 이제 처음 오프닝 시작할 때 이제 각자 소개를 하는데 오늘은 유난히 각자 인사하기 전에 얘기가 그랬나요? 네. 우리 각자 인사도 새삼스럽게. 아, 그럴까요? 네. 네. 네, 그럼 저부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 과해! 과해요!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유, 너무 과한 건 그만해! 왜냐면 여기 과하면 놀리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지. 네.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진부하지만 어느덧 병신년 새해도 2월이 다 되고 이제 발렌타인데이가 다가왔습니다. 추운데 눈도 오는데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은우 아빠 영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놀리는 거라도 좋네요. 네, 아, 예, 오늘도 이렇게 경신년이 한 달이 지나고 6월이 됐는데, 아, 이렇게 날씨도 많이 춥고 눈까지 내렸는데도 이렇게 가득 메워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영원한 막내 성훈입니다. 저는 나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억지로 소리 안 질러도 돼요. 반갑습니다. 네.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네, 아, 이런 얘기는 뭐 계속 많이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나으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오늘 좋은 느낌, 좀 따뜻한 기운 그런 거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희 그리고 뭐 아니 저희 네. 항상 이 저희 지금 투어 중에 중요한 광고를 하나 이제 성훈 씨하고 네. 나은 씨가 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좀 듣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금 전에도 이렇게 많이 찍으시잖아요. 네, 찍으셔서 이제 올리시면은 친구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네, 이 저희가 공연을 계속 앞으로도 하긴 하겠지만 2016년에 이 체조경기장에서의 공연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거든요. 네, 이 귀한 시간을 이렇게 좋은 현장감과 이 분위기를 다 놓치시고 이 작은 액정으로 저희 넷을 이렇게 감상하신다면 너무 많이 애처로운 것 같아요. 예,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의 이 두 눈과 가슴으로 이 저희들이 준비한 이 음악 만찬을 예, 마음껏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너무 멋있게 소개를 해줘서 나은 씨는 좀 이따 곡 소개를 하는 걸로 해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자꾸 뒤에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깜짝깜짝 놀라니까 예,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 말을 예쁘게 잘하죠. 예, 제가 얘기하면 저는 가만 안 두겠다. 핸드폰을 찢어버리겠다. 선처 없다. 뭐 이런 얘기만 하는데 너무 아름답게 얘기를 해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걸리기만 해.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새 앨범이 나왔죠. 그래서 저희가 투어를 들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사이드 A, 사이드 B 원래 이렇게 나는 건데 제가 많이 들려드리고 싶어서 정규 앨범으로 냈고요. 다음 곡들은 이제 새 앨범에서 들려드릴 건데 나훈 씨에게 곡 소개를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새 앨범에서 두 개의 타이틀곡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밤의 멜로디